내가 여기 제약공학과 처음 와서 느꼈던 건, 나는 약에 미친 놈이구나. 창조, 국가보건, 고부가가치, 미래지향. 이런 것들이 제약공학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못 고치는 병이 있구나. 불치병과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약을 내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꿈을 키워왔던 거죠. 약이라는 테두리? 플랫폼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얘기들을 하면서 발전한 저를 얻었던 것 같아요. 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원리가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제제공학 같은 경우에는 약이 어떠한 제형이 내 몸에 도달 흡수되는지,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흥미롭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약공학과를 통해 제 꿈인 신약개발연구원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제공학이나 제형설계학과 같은 약을 연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전공들을 통해서 제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품에 이용되는 미생물을 배울 수 있었던 약품 미생물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공부하며 배웠던 미생물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제약공학과는 이름에 약이 들어가는 것처럼 약의 진심인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제약공학과라는 커리큘럼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뛰어난 교수님들의 훌륭한 강의를 바탕으로 약에 대해서, 그리고 제약 산업에 대해서 전공 지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약공학과의 가장 큰 특색이에요. 제약공학과 하면은 이제 제약 산업으로만 진출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제약 산업뿐만 아니라 화장품 산업, 그리고 식품 산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 품질 관리 분야, 또 품질 보증 분야,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생산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진출할 수가 있고,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 석사 학위를 이수한 후 연구직으로도 진출할 수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 레코드 판들이 많이 있는데, 음악이 창작에 영감을 주는 것처럼 제약공학과도 삶의 창조에 영감을 줄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을 해요. 제약 산업이 점점 발전하는데, 그 제약 산업의 인재 양성에 교두보가 되고, 크게 보면 글로벌 제약 환경의 인재 양성에 뒷받침이 되는 과를 지향하고, 여러분 학생들도 그런 비전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학문적 소양을 다져야 될것 같고, 또이 제약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때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한데, 그 내용이 국내뿐만 아니라 요즘 제약 환경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글로벌하고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회화 능력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제약 회사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 회사나 음식
주식이나 뭐 건강기능식품 회사나 다양한 데 진출을 할 수 있고 그 안에 여러 영역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꿈, 비전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것도 충분히 이뤄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일에 교수님들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제약공학이라는 4년간의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